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참여하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오늘 9개월 만에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면택 회장이 탄핵된 의사협회가 정부와 소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제주 바다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시신 한구가 추가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석대가 연쇄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선 달리던 버스의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효과에 힘입어 사상 처음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는 등 권력 이양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